손님들 어서 오이소. 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이소. 어서 오이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비울 수가 없어.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냥 제가 없는 새에 그냥 제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정 아니, 가자고 어찌나 그냥 얘기들을 하시는지 정말 비울 수가 없어. 비울 그래서 풍금 씨가 아니 조금 전에 안진걸 소장 소개하고 네, 민생지킴이 네.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만복일 깔고 하루에 만보씩 걸으면서 살도 빼고 대중교통비도 아끼고 만보 다 그러니까 140원도 주더군요. 예. 140원 플러스 알파도 벌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아,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예, 각자 도생의 시대 어쩔 예. 수 없이 고물가에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저한테만 잘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난주에도 잘해주시고 여보세요. 아, 예. 누가 거기 나가래? 어제 가요무대 나오더만 지난주에 가요무대가 녹화한다고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유, 돈도 벌고 네?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홍주 씨가 나왔더니 그러니까. 그랬잖아. 지금. 막 고정 가자. 나는, 막 홍주 나는 고정 안 했어? 가자. 안진걸 씨가 그랬지. 다 봤어 내가. 풍금 가수님 긴장하셔야 돼요. 홍주 가수님은 남편 천하장사까지 와서 막 그, 응원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난리예요 지금. 남편 고정 가자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고 안진걸 소장이라니까. 어머, 저였나요? 예. 네. 이따가 끝나고 봐요. 아유, 예, 저는. 네. 예. 어제 가요무대 잘못됐습니다. 가요무대 아주 잘 봤어요. 예, 역시 가요무대는 풍금 씨가 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소장님이 네. 예, 더 부추기는 거야.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풍금 씨. 그죠. 예. 저는 뭐 앞으로 좀 빠뜨리지 말고 예. 나오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근데 뭐 가수분이 뭐 여기 와봐야 출연료 이만큼밖에 안 주는데.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도 가요무대라든가 행사 같은 거 나가셔야지. 아니요. 노래만 오늘은 뭐 없었어요? 그런 거? 네? 오늘은. 오늘은 뭐 있었는데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자리 뺏길까봐? 그렇지. 와. 가는 날 이제는 안 되겠어. 못 알았어, 비우겠어. 알았어. 비우시면 안 돼요, 진짜. 자, 그러니까요. 못 비우겠어. 그래요? 예. 자 지난주에 그 전화했던 그 이수경 예. 한식 뷔페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아, 예, 기억나요. 들었다 며칠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억, 네, 예. 기억납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점심은요 이수경 한식 뷔페에서 먹었습니다. 음식은 진짜 진짜 최고로 만나고요. 당수도 고수 형님 인상 진짜 좋고요. 세상 착하게 생겼습니다. 종종 가서 점심 먹고 오려고요. 아, 이 당수도 고수 형님 네, 사장님. 인상이 참 세상 착하게 생기셨다 그러네. 워낙 무인들이 또 이렇게 점잖으시잖아요. 제대로 무도를 배우면 점잖아지. 그렇죠. 무예를 배우면. 네. 안 소장님 돈 못 받은 거 참 어떻게 통화했어요 그날? 제가 약속했잖아요. 네. 반드시 해결하겠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명예를 걸고 사장님과 통화했고요. 예. 바로 이 지역구가 고양시 덕양구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 한준호 씨 지역구이라고 예. 있습니다. 그 보좌관은 바로 통화를 했고 예. 이게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그러니까 공사라는 지난주에 그 사연이 됐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 당수도의 형님 사장님께서 이 뭐야 그 음식을 팔았는데 몇백만 원어치 미수금이 아니, 생겼다. 4천만 원. 아, 참 4천만 원. 4천만 원 됩니다. 몇백만 원이면 그래서 더러우라 하죠. 그래서 확인이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 미수금이 4천만 원 확인 발생하는 상태가 확인이 됐고 근데 예. 그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청을 주잖아요. 그 하청업체에서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국회의원하고 또 우리 사장님하고 당수도 고수 사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네. 지금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예. 빨리 미수금을 정산해라. 라고 고양시 교육지원청도 나서기로 아, 여기까지가 예. 지금 확인됐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도 한준호 의원이시라고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저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 다다음 주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유, 예. 네. 그 이수경 한식 뷔페도 항공대학교 앞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성비 좋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근데 학생들이 천 원으로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예, 요즘 너무 물가 비싸고 네. 거기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물가 또 오르고 네. 그다음에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니까 천만 원이면 될 게 1,500만 원이 들고 집집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자 인상 통보까지 오니까 도덕 소비 여력이 줄어들겠죠. 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전국 28개 대학이 아침밥을 중심으로 천 원에 밥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학생이 천 원 내고 대학에 정부가 천 원 지원해주고 정부 지원이에요? 네, 정부가 대학, 일부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부 지원으로? 대학도 일부 지원하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아침을 굶는 일 없게 하자.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예.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까지도 한 끼 식단이
천 원짜리 식당이 있대요. 몇천 명이 먹는데요. 그래서 거기 그거 먹으려면 학생증 이런 거 검사는 하겠죠? 일단은 학생들 위주로 오는데 뭐 예전에 저도 대학 가고 슬쩍 학생증하고 먹어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인근 직장인들이 실제로 요즘에 네. 그 구청 관공서 구내 식당이나 대학 식당에 많이 갑니다. 네.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 그렇죠. 한 분이나 천 원이라 아끼려고 몇 배 원 아끼려고 그래서 근데 요 사업이 좋잖아요. 좋네요. 천 원의 아침밥이네. 천 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근하는 청년들이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해주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금 폐지됐어요. 내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근데 이거 살려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아침 또는 뭐 점심까지 다 천 원으로 하면 인근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침하고 저녁이라도 학생들에게 천 원으로 밥을 먹게 해주고 대학 당국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매칭을 해서 이 네. 어마어마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예.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한 소장님. 체리피자님이 유튜브로 열일하는 소장님 MBC 추적 땡땡에서도 봤어요. 반가웠어요. 할 말하는 소장님. 아 MBC 추적 60분이 아니고 MBC PD 수첩이죠. MBC PD 수첩에도 나갔습니다. 추적은 캡스입니다. 그렇지. 그 프로그램 제목이 헷갈릴 수도 있죠. 합쳐졌어. 네. MBC PD 60분으로 헷갈리고 안 소장님 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계속 전달하고 있는 이번에는 예. 가수 이정석 씨가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예, 이건 조금 훈훈한 소식으로 일부러 제가 준비했는데요. 특히 예. 가수 이정석 님이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도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TBS 라디오에 대해서 보면 첫눈이 온다고요. 곧 있으면 첫눈 오면 이 노래 반드시 나오잖아요. 네. 10월 말에 그 잊혀진 계절 나오는 것처럼 이용해. 그다음에 뭐 사랑하기에 사랑에 대한 여름날의 추억. 이분이 기부 콘서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예.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꿈수 청년 장학금 기금에 내겠다는 거. 꿈수 청년 장학금이 뭐냐면 꿈은 많은데 돈이 없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한 번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7만 5,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콘서트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해 주신 거예요. 전액을.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2,000만 원을 냈어요. 어휴. 3,000만 원이 됐죠? 근데 저희가 만든 유튜브 안진걸TV라는 데가 있어요. 안진걸TV에서 또 몇백만 원을 낸 거예요. 예. 또 김용춘 감정평가사님이나 이재일 변호사님 같은 또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이 조성이 된 거예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4,000이 됐다. 이정석 가수가 낸 1,000만 원에 4,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아름답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6명 1,800만 원. 네. 설날 때 6명 1,800만 원을 준비했어요. 제가. 예. 크리스마스 설날 때 제일 행복해야 와. 되고. 안진걸 소장님이 예. 2,000만 원 참. 옷도 저 단벌로 그냥 여름 내 또 가을 들어섰는데도 얇은 옷 입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걸어 다니시고 자켓 그러니까. 한 벌로 다니고 머리 세 달 한 번 깎으면 이게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네. 그걸로 꿈속 청년 장학금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그냥 자, 여기까지 저 인사 좀 어떻게든 드렸고. 우리 사회에서 보탬이 돼야죠. 고맙습니다. 멋있다. 네. 자 이제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사장님 이제 두 분을 만나 뵐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10년째 중개역 1번 출구에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리어카로 붕어빵을 팔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갑판대에 자리를 잡아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사장님이고요. 저는 장애가 있어서 옆에서 달고나 만들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우리 다섯 식구 이날까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힘들기라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예, 중계역 1번 출구에서 예, 호떡 장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요즘 진짜 호떡이나 붕어빵 찾기가 힘든데 말만 들어도 벌써 네. 고소한 향기가 이 스튜디오 안에 번지는 것 같은데 좋다. 반갑습니다. 네네. 중계역 1번 출구에서 호떡집 하는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저 노원구에 살고요. 이름은 이원조고요. 나이는 50인데 중계역 1번 출구에서 호떡 장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원조 사장님이고 저 풍금 씨하고 안진걸 소장님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뭐 호떡집 이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호떡집인가요? 이름은 없어요. 아, 1번 출구. 그냥 1번 출구 호떡집. 그것도 정겹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지금 날이 추워져가지고 호떡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오늘 손님 많이 오셨어요?
예, 요새 추워져 갖고 아주 바쁘네요. 아, 오늘 얼마나 팔고 보통 하루에는 몇 개씩 파세요? 글쎄요, 개수로는 세기 어렵고요. 네. 예, 반죽 한 50kg에서 60kg 팔고 있습니다. 오. 아, 반죽으로 60kg? 채소 뭐 몇십 개, 몇백 개는 되겠죠, 그러면? 예. 저기 근데 중계역이면 지하철 몇 호선이에요? 4호선입니다. 7호선입니다. 아, 7호선. 7호선. 7호선이군요. 7호선 1번 출구. 예. 반죽 상태 5-60kg 판매하신다. 예. 자. 지난주에 이 오늘 하루에 몇 개나 그 만드셨어요? 그래 오늘은 개수를 안 세셨나 봐요. 세기 힘들어요. 아, 세기는 힘들다. 최소 몇백 개는 되죠, 사장님 그래도? 와이프 저 아내가 하는 거라 막 손에 많이 쥐면 뭐 들어갈 테고 조금 많이 쥐면 알겠습니다. 예. 하는 거에 따라서. 예. 요즘 그 호떡 찾기 쉽잖은데 하나에 몇 개 얼마 정도 팔아요? 그 8월 달까지 뭐야 저기 700원 했었는데요. 예. 식용유값 뭐 가스값 밀가루값 많이 올랐잖아요. 예예예. 그래 그 1,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쩔 수 없죠. 호떡 하나에 1,000원. 예. 네. 식용유가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50%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 예. 전쟁으로 더 오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더 올랐어요. 예. 식용유 값이 전에 비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전 비교해서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거예요? 한 통으로 따지면? 25,000원에 샀었는데. 지금 63,000원. 아, 세 배. 그러니까 우리 화면에서 보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함석으로 된 그 큰 네. 한 말짜리 식용유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25,000원이 6만 원이 됐다고요? 네네. 와, 안 올릴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이원조 사장님. 네네. 지금 옆에서 아내분인가요? 장사하시는 목소리가 좀 들려요? 아, 여기서 좀 저기. 저 조명 안 들어 조금 왔어요. 아니요 그냥 거기 계세요. 계세요 그냥. 장사하는 소리가 좋아요 사장님. 예, 괜찮아요. 저희 새 하늘 약국이라고 또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그 호떡이 추우면 추울수록 많이 팔린다 해도 겨울에는 좀 추워가지고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예 아내분이 많이 고생스럽죠. 아내분. 아내분이. 이렇게 존댓말로 하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네, 저기 제가 32살 때요. 저기 척수 공동증이라는 거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아갖고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척수 공동증 허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목하고 허리까지. 아 목에서 경추에서 허리까지 요추까지. 저는 목에 저기 물집이 잡혀갖고요. 수술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행에는 이상이 없으세요? 반절 정도가 마비가 있죠. 반절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휠체어 타고 이동합니다. 그럼 아내분.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네네. 아. 아내분께서 일하시고. 옆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휠체어 앉으셔가지고 달고나를 요리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달고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네. 호떡 하시고, 네. 그 옆에서 달고나. 그러니까요. 그 아내분한테 또 아내분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고생 많이 했죠. 아, 예. 자, 어떻게 그 휠체어 생활을 30대부터 쭉 해오셨으면 지금 네. 이렇게 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영업하는 데는 지장 없으세요? 뭐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요. 예. 다니다가 뭐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자주 넘어지고 그러죠. 뭐 그래갖고 머리도 깨매고. 이마박도 꿰매고 휠체어에 의지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제 잠깐 일어나서 했다가 앉을 때 실수를 해갖고 넘어지고 그 아내분한테 특히 어떤 게 많이 미안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 키
키도 있고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케어하느냐고 힘들죠. 네. 아. 자녀는 어떻게 두셨어요? 딸만 셋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다들 장성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다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예. 딸 셋이서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 일하는 데 와서 좀 도와주고 그래요. 아, 초등학생 때부터 나와서 뭐 붕어빵 팔 때 뭐 담아주고 또 동코 실러주고 이랬습니다. 아, 예. 식구들이 아유 착한 딸들이네. 예.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그리고 또 잘 자라준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한마디요? 네. 나 대신 가장 역할을 지금까지 해줘서 고맙고 아픈 남편한테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뒷발이 해줘서 고마웠어. 여보 사랑해. 오. 나 건강해지면 호강 시켜줄게. 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지금 전화 인터뷰하는 거 듣고 보고 계세요? 라디오는 듣고 있어요. 아 라디오. 아, 네. 지금 손님들하고 좀 얘기하고 계신 거고. 크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보 사랑해.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얘기하신. 여보 사랑해. 와 아, 좋았어요. 좋아요. 저 이현주 사장님. 네네. 한 번만 더 소리 질러봐. 시작. 여보 사랑해. 와. 아내분 들었어요 지금? 이 사장님. 네. 아내분이 그 소리 지르는 걸 들으셨냐고 지금. 들었을 거예요. 아 들었을 있어요. 거예요. 예. 라디, 아니 육성으로도 들으시고 라디오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딸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도와줬으면 그 모습 보면서도 되게 짠하셨겠어요. 딸들한테도 그죠? 그렇죠. 딸들한테도 그러면 크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크게 한마디요? 네. 얘들아 용돈 좀 줘라. 아 직장생활한다는 재밌습니다. 예. 예. 사장님 그 호떡 많이 팔아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거예요? 어떤 소망이세요? 예, 제가 임대 아파트 살거든요. 예. 예, 거기서 벗어나서 집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많이 팔고 계시니까. 글쎄요. 예.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꼭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사장님, 저 청취자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코끝이 찡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되네요. 호떡집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고 싶고 계신 것 같아요. 눈물 나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눈물 나네요라고 보내는 분이 많아요, 사장님. 지금 그 호떡 먹고 싶다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사장님. 손님 온다 어서 옵쇼의 하이라이트 이제 홍보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홍보 시작. 줄 서서 먹는 중개역 1번 출구 호떡집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호 불어서 먹는 맛있는 호떡입니다. 사계절 내내 먹고 싶은 호떡. 중계역 1번 출구 호떡 드시러 오세요. 끝났는데. 예. 잘하셨어요. 아, 예.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신 게 읽으신 게. 줄 서서 먹는. 그 다음에. 호호 불어서 먹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네. 호호 불어서 먹는. 사계절 네. 언제나 맛있는. 7호선 중계역 1번 네. 출구에 예. 있는 호떡집이에요. 그죠? 네. 지금 그 이현조 사장님 내에서 호떡 사드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호떡 1,000원도 싸요. 비싼 데는 2,500원이고 평균 1,500원을 와. 받더라고요. 맞아요. 호떡.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 남편 호떡 매니아. 호떡 25원 하던 시절 13개까지 먹었던 기록도 있어요. 우와. 방송 열심히. 듣고 보니 그 시절 성수동이었는데 호떡 먹고 싶습니다. 와
저 지금 중개역인데 사장님 대박나세요. 지금 우리 문자 보내시는 선생님은 1번 출구로 빨리 가주세요. 맞아요. 예. 가셔서 호떡 사갖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1번 호떡, 출구 호떡. 가시면은 예. 저 사장님 보실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저 이원조 사장님.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런 네. 목격담이 들어왔는데요. 거기 네. 진짜 줄 서야 해요 유유. 줄 서서 네. 먹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 야. 와우. 아니, 광고가 거짓이 아니었군요. 네. 줄 서서 먹는 중경 1번 출구 호떡집으로 하셨거든요. 야, 맛집이다, 맛집. 진짜 맛집이네요. 네. 네. 알겠어요. 아, 이현주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이버에 찾아봐 주십시오. 뭐라고, 아~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포털에도? 예, 예. 뭐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중개역 1번 출구 호떡집. 알겠습니다. 아~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목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용사님 걸소장 손님들 어서이서 가수 풍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찌그러진 깡총님이 유튜브로 좋네요 1번 출구 원조 호떡. 아, 예. 어,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름이 아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가게 이름이. 그러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25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주자 사전 점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 4개월 됐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네요. 회사를 나올 때는 포부도 크고 자신도 있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에 자꾸만 기운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했던 가족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일군님, 안소장님, 풍금님이 힘 좀 팍팍 넣어주세요. 네, 25년 동안 건설사에서 봉급 생활 하시다가 네. 사업으로 이제 바뀌신 거예요. 25년이면 뭐 청춘을 다 바치신 건데 창업한 지 1년 4개월 되셨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창업의 길이 쉽지 않더라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경유 구리시에서 사전 점검 전문 업체 그 체크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국입니다. 네, 자 가수 풍금 씨하고 안진걸 소장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그 네네. 정말 어려운 결단하셨는데 입주자 사전 점검 업체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처음 들어봐요. 뭐 대충 이제 느낌은 오잖아요. 이제 입주하기 전에 느낌은 오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 네. 정확히는 뭔지 점검해 주실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보통 그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 건설회사에서 입주 전 30일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행사를 치릅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내가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줬으니 하자를 체크를 하셔서 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하자를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 시공 업체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사전 점검 업체라는 김성국 사장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입주자분들께서 가셔서 그 특정 지정일에 가셔서 이제 사전 점검을 하세요. 예. 하신데 이제 일반인들은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자인지, 아. 그다음에 왜 하자인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이제 건축물을 짓고 건축의 어떤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대신 체크를 해주고 의뢰를 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하자다라는 부분 이게 왜 하자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건설사에 요구를 해서 네. 하자 보수를 받게 하는 그런 일체 행위를 의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 분양된 아파트 1동에 뭐 102호다 그러면 김성욱 사장님 내가 대신 가가지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점검을 해준다.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분양한 소비자의 부탁으로 이제 가서 하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비용은 소비자가 내요? 아니면
아파트 시공회사가 내요, 사장님? 아, 소비자들이 내는 거죠. 아, 소비자들이 내는구나. 네. 뭐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한 뭐 수백 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문짝,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전기, 수도 뭐 이런 식으로요. 다. 네, 각 공정별로 네.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크리스트. 예,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 예. 보통 하자 건수가 적게나면 7, 80건, 보통 150에서 200건까지 나오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주변 알아보면요.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맨날 하자 업체 불러가지고 그 고치시나 정신없잖아요. 네네. 예, 그런 일이시네요. 보니까. 예. 선생님, 근데 그 막상 창업해보니까 현실은 너무 다르더라고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녹록진 않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존의 그 하자 점검 전문 업체들 중에서 메이저급이라고 해서 메이저급이라고 해봤자 며칠이 뭐 몇십억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그 독과, 이미 그 자금력이라든지 인력풀들을 동원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구매 주관사들에게 그 같이 그 협력으로 그 수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소규모 영업업체들은 사실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라든지 인력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이제 파워링크를 걸어서 이제 홍보를 해서 수주를 해서 이제 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어딜 가나 이제 큰 업체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제 독과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해져 있어.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하자 체크리스트 뭐 수백 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많게는 뭐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하자 발견. 그러면 이제 바로 개선이 되나?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요. 자, 일단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을 하면, 일단은 그,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수기를 작성하는 방법, 어플로 이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걸 건설사에서 접수를 해서 이제 하자를 준공 전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입주 전까지 그 하자 보수를 완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된 거예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입주 전까지 그 하자 보수를 제대로 100% 보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서 저희는 사후 점검이라는 걸 나갑니다. 실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한 것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사후 점검을 하거든요. 네. 하다 보면 실제 보수율이 한 40, 50%밖에 안 됩니다. 60, 70%는 보수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건설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40, 50%밖에 그 하자 보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40, 50% 됐다라고 또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을 입주자들은 몰라요. 입주를 한 후에 건설사에 안 합니다. 그럼 입주자들은 당연히 했겠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다 보니까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저기요 사장님. 네네. 그 얼마 전에 황당한 뉴스로도 소개가 예, 나오긴 했었는데 신규 아파트 분양된 아파트인데 천장이라든가 이 네네. 주방 그 싱크대 밑에 인분이 뭐 발견됐다. 아, 그렇죠. 이런 것도 만약에 사전 점검하면 다 검사 대상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다 밝혀지죠. 밝혀지는데 이제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한 2,500세대 이상 점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분이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폐기물을 천장에 올려놓거나 아 특정 폐기물을 올려놓는 걸 한번 발견했네요. 인분 같은 경우를 올려놓거나 그걸 방치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해요. 특별한 경우다 이거죠. 저기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인천 송도 쪽에도 오시나요? 안 그래도 내년 1월 입주 예정인데 걱정이 많아요. 아 저희는 전국을 다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예, 예. 저 사장님 꼭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뭐 부실 시공 아파트 뭐 건설하다가 막 무너진 곳도 있고 되게 국민들께 충격도 많이 받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가 뭐 엄청 비싼데 뭐 5억에서 10억씩도 할 테고 근데 이렇게 부실 시공이 있으면 엄청 그 비용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확인이 됐다 부실 시공이나 하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주 전에 체크 매니저 같은 데 연락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균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발성 균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건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입주자들이 발견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모르고 넘어가거나 또 막상 그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걸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선분양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분양제다 보니까 이제 그 선분양제의 가장 큰 피해가 하자거든요. 물건을 그러면, 못 보고 사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선분양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사전 점검 업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막 하자를 체크를 하고 그걸 발견해내는 거지. 네. 어떤 선분양제 최후의 그걸 막을 수 있는 보루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하자가 발견되거나 그것을 저기 대처를 하는 방법들을 사실 저희들이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사전 점검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부분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그 실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가지고 입주자님들 감사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발성 균열이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가 비파일 검사를 다시 그건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그 입주자님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공의 차원에서 네. 저희가 무료로 아, 이 건물 자체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저희들이 또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저 오늘 처음 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말이에요. 네. 어느 저 소비자께서 이제 지금 저 조금 제가 소개해드린 문자처럼 내년 1월 입주 예정인데 저희 집 좀 와서 좀 사전 점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수수료를 할까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소비자들이? 아 비용이요? 예. 의뢰 비용이요? 예. 보통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천 원, 8천 평당 8천 원 정도니까. 평당 8천 원. 예, 저 30평 같은 경우 3판에서 24만 원이 되겠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고 예. 그 비용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MBC 기자실을 카메라 출동하고 그럴 때요. 네. 그 아파트 부실 시공 현장 참 많이 다녀봤거든요. 예. 만약에 사전 점검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소비자들은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예. 만약에 이제 하자보수, 예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해서, 그거는 이제 공고사항이 아닐 때 말이죠.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저 뭐 예. 궁금한 거 여쭤보려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장님네 회사 체크 매니저 네. 이 검색하니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예. 대표 번호가 1522-3058 맞아요? 네 맞습니다. 1522의 3058. 네, 홈페이지 정말 잘 만드셨네요. 네, 근데 이제 듣고 계시다가 청취자분 건설사들의 방해도 있을 듯한데요.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방해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전 점검을 할 때, 사전 점검을 하실 때 이제 그 입장할 때 네. 상당히 좀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원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긴 예. 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는 상당히 좀 심했는데 예. 다행히 요즘 코로나 풀리고 난 뒤에는 좀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전면적으로 보장해줘야죠. 그렇죠. 하여튼 뭐 궁금하신 저 입주 예정되신 분들 듣고 계시다가 예. 홈페이지 한번 방문 체크매니저 그렇죠. 체크매니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그리고 저 밖에 저 엔지니어 분께서는 평당 만 원씩 줬다는데요. 아, 사전 점검하셨구나 우리 감독님. 8천 원이면 싼 거라고 그랬다는데요. 지금 맞아요? 예, 근데 만 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그 대행사들 공동구매 주간 대행사들에게 보면 가입비 주고 그 다음에 행사비 주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전 점검 대행 업체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한테 좀 더 비싸게 불러서 받아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대행을 맡기지 않고 저희 자체로 홍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기 사장님 여기까지 듣고 가족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예, 아이고 저희 가족들이 저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다고 했을 때 네. 반대 좀 심했는데 일단 한 번 더 믿어주고 끝까지 좀 응원해주고 하면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니 네. 가족한테 하라니까 왜 청취자한테요? 아 가족들한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예. 사장님 그 영세 업체들은 홍보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손님 온다 어서옵쇼가 있는 거예요. 입주자 네. 사전 점검 업체 체크 매니저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주세요. 네.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전점검업체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건축업, 그, 건설업에 종사했던 건설 기술들이 직접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을 직접 지어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커니즘 자체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충분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재산, 내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 보루를 선택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체크 매니저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 체크하러 다니실 때는 다 장비, 그 기계 장비 같은 게 다 있으신 거죠? 눈으로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육안 점검 있고 장비 점검 있고 전열 전기 단열 난방 그다음 소음까지 봐고 있습니다. 와, 저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저도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빌트인 제품 설치했었는데요. 걸레받이 밑에 열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각종 쓰레기가 잔뜩 있고요.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은 꼭 열어보세요. 꼭요. 또 남양주시 다산지구 입주할 때 사전 점검 받아봤는데 세심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그 돈 아끼려고 그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분들한테 그럼요. 아끼는 게 훨씬 그럼요. 나아요. 그 사전 점검 때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유 하시고. 네. 평당으로 계산하시네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겠죠. 체크 매니저의 김성국 사장님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사장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장님 신청곡을 끝곡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를 드리고요.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